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중복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직업체험 과정을 전국 6곳의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에서 시범 운영했습니다. 실제 기업 현장과 유사한 공단 발달센터 직업체험관을 중심으로 현장감 있는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최근 공단에서 발표한 2020 발달장애인의 1과 3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20만 4,924명 중 11.6%가 중복장애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만큼 중복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공단은 중복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 고용노동부 정보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특별과정 진행과정을 사례로 출품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우수상 포상금 100만 원은 중복 발달장애인의 고용 분야 참여 기회를 적극 지원한 장애인 단체 두 곳과 본 특별과정에 직접 참여한 특수학교 등 6개 관련 기관의 훈련 장학금으로 나눠 전달했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질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추진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채용카페 I got everything KTNG 상상마당 홍대점이 지난 10일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13번째, 전국적으로는 71번째 매장으로 중증장애인 바리스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KTNG 상상마당 홍대 3층에 위치한 KTNG 상상마당 홍대점은 아이가 데브리싱 매장 최초 갤러리형 특화 매장으로 매장 내에 상시 예술 작품이 전시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과 이벤트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카페 개소를 위해 개발원은 카페 기자재와 인테리어 등 설치비를 지원했고 KTNG는 3층 카페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 지원했는데요. 카페 운영은 그라나다 보호작업센터가 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4회 연속 IPC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집행위원을 배출했습니다. 지난 13일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재준 부회장이 IPC 집행위원에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재준 부회장은 제20차 IPC 정기총회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24명이 출마한 IPC 집행위원 선거에서 최종 10명에 포함됐습니다. 정재준 당선인은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회장과 2016 리우 패럴림픽 선수단장, 대한장애인체육회 국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2018 평창동계 패럴림픽 지원단장으로 활동해 왔는데요. 현재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부회장과 국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아리바이오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집행위원 선거는 각 167개 회원기구 선거인단이 직접 투표해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되는 형식으로 한 명이 총 10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앤드류 파슨스 위원장과 주예인 케일 부위원장도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이번에 구성된 집행위원회는 역대 최대인 7명의 선수 출신, 5명의 여성 위원이 선출됐습니다. 또한 국제경기연맹과 장애 유형별 국제기구, 지역별 국제기구의 후보가 당선됐고 5개 모든 대륙에서 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변화된 선거 환경 속에서 정재준 후보의 당선으로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 장애인 스포츠의 저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시행 100일을 맞은 복지 멤버십 사업을 통해서 그간 21만 8천여 가구가 26만 건의 복지 서비스를 새롭게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복지 멤버십이란 개인과 가구의 소득, 재산, 인적 특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지난 9월 1일 15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도입됐습니다. 복지 멤버십의 총 가입자는 477만 2,968 가구인데요. 신규 수급자가 많은 사업은 이동통신 요금 감면 사업, 통합 문화 이용권, 텔레비전 수신료 면제 사업 등의 순이며 신규 수급자가 많은 지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지원 대책과 관련해 수급 가능한 복지 서비스 안내를 강화하고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2차 개통과 복지 멤버십 전 국민 확대 시행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